안녕하세요. 가을쌤입니다. 오늘은 짠지 개봉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짠지를 뭐 개수로는 한 300개 정도를 짠지를 담그는데 이렇게 한 항아리에 한 50개, 60개씩 담궈가지고 개봉을 한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와 색상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이 항아리를 헐고 있습니다. 한 번 헐을 때 다 요 짠지 수량은 소비를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거 짜지 않게 담그는 거기 때문에 짠지 물어서 먹으면 참 개운하답니다. 이렇게 흔적 남기면서 항상 무려나눔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 맛있게 드세요. 썰어서 착착 썰어서 쪽파즙 잘게 송송 썰어놓고 양념 마늘이랑 양념 넣고 양념 넣을 거 다 넣고 무쳐 먹으면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무칠 때 요거 요런 거 한 두 개 정도 썰어가지고 무쳐 먹으면 참 맛있답니다. 나눔하기 전에 영상 찍으면서 해마다 담는 짠지 올해도 이렇게 담궈가지고 이쪽 오늘은 새 항아리를 헐을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짜게 담그고 여기 속에 고추씨가루도 제가 고추씨가루 직접 농사진 걸로 이렇게 담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헐기 시작하면 맛있어요. 이쪽에서 올해는 그래도 날씨가 춰가지고 짠지가 살짝 얼었네요. 그래도 먹어보니까 맛있긴 맛있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 맛있게 드세요. 영상 찍으면서 오늘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인증상 남기면서 바오세미 농원에는 항상 가을이면 짠지를 해 놓는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비도 살짝 내려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짠지 허는 날에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참나물도 이렇게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참나물 뜯으러 바오세미 농원에 놀러 오세요. 명이나물도 이렇게 쑥쑥 자랍니다. 와, 날씨는 엄청 좋고 바오세미 농원에는 온갖 야생화 꽃들이 많이 피어나는데 요즘은 복수초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수선화 꽃서부터 많이 피어 있답니다. 복수초꽃도 와 새들이 막 지지지지 그러네요. 요게 이제 해외가 짱 나는 복수초꽃 예쁘죠. 영상 찍으면서 짠지 허는 날에 영상 찍었습니다. 3분 35초 영상 찍으면서 노래 한 곡 오늘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양혜은의 아침 이슬 불러야지. 짠지 개봉하는 날에 긴 밤지 세우고 필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알알이 비칠 때. 와 복수초꽃 예쁘죠.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띄운다. 와 꽁이 막 뚜뚜뚜뚜뚜 하고 날아가네요. 꽁이 뚜뚜뚜뚜 하고 날아가네. 와 엄청도 날씨는 좋고 그렇습니다. 이제 온갖 꽃들이 다 피기 시작하니까 진달래꽃도 예쁘게 활짝활짝 폈고 개나리꽃도 예쁘게 활짝활짝 폈고
수선화꽃은 이른 거, 늦은 거 심어놨더니 요거는 이제 중간지로 피는 거. 수선화. 다 멍어리 졌어요. 멍어리 졌죠? 아, 예쁘다. 어? 3분 영상만 찍을라 그랬더니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 하면서 나의 텃밭 농사 시작합니다. 여기 잡초 뽑을 건데요. 여기는 요것이 다, 섬초롱꽃이 다 잡초가 된답니다. 요렇게.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세미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영상 끝! 아참, 짠지 맛있게 드세요.